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죠. 29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사상 처음으로 OTT 작품이 개막작으로 문을 여는 등총 279편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레드카펫에 배우 강동건이 등장하자 장래가 술렁입니다. 이어 배우 차승원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29회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 올해 영화제에는 63개국 224개 작품이 7개 극장, 28개 스크린에서 상영되는데요. 부산 남포동에서 열리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하면 총 279편이 관객을 맞습니다. 세계 영화제 수상작들이 대거 초청됐다는 소식에 영화제 종사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많은 사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와서 국제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액터스하우스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설경구 배우님 이야기도 듣고 많은 좀 영감을 얻어갈 예정입니다. 개막식 사회자로는 배우 안재홍과 박보영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개막작으로는 임진왜란 배경의 넷플릭스 영화 전란이 선정됐는데요. 부산 국제영화제 역사상 처음으로 OTT 작품이 선정된 데다 영화제 거장 박찬욱 감독이 제작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는 대중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급변하는 영화계의 분위기 속에 대중의 눈높이에서 작품성까지 잡아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매할 때 예매가 조금 어려워서 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 사실 서울에서 오면서 아침에 이제 기차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힘든가 싶기도 한데, 막상 부국제 오니까 좀 신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개막식 전란 많이 기대됩니다. 다큐멘터리 관객상도 신설됐습니다. 관객들이 수상작을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대중성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또고 이선균 배우가 한국 영화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팬들의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픈 토크, 무대 인사 등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도 마련돼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유럽 등 세계 유수 영화제의 수상작들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게 부산 국제영화제의 특권이 아닐까요? 부산 국제영화제는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펼쳐집니다. HCN 뉴스 박지은입니다.